폴리, 포미니 타디슈, EXID 위아래 등의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죠. 고인이 된 신사동 호랭이가 오는 20일 열리는 K월드 드림 어워즈 베스트 프로듀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이 시상식에는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프로듀싱해 데뷔한 그룹 트라이비가 대신 참석해 트로피를 받을 예정입니다. 신사동 호랭이는 지난 2월 향년 41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는데요. 고인은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2세대 K-POP 아이돌 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하나 플러스였습니다.